네, 반갑습니다. 네, 여러분들, 사탕의 자랑 언니 곰입니다. 예, 오늘 마이크가 크죠? 오늘은 가마솥 앞에 서봤어요. 소뿌리를 이 엉덩짝부터 시작해서 소 한 마리의 뿌리분을 구입을 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통 사골이나 곰탕 뭐 예, 소꼬리 하실 때 가스불로 이용을 해서 대통에다 하시는데 시골에서는 가마솥에다가 어떻게 뽀얗게 맛있게 끓이는지 영상 짧게 해서 재밌게 보여드리겠습니다. 시작하겠습니다. 소꼬리는 꼬리만 갖고 예, 좋은 국물을 낼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잡뼈를 같이 섞었습니다. 지금 이게 한 소 한 마리 분량에 지금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. 썰어놓은 게. 이거 먹을 때는 맛있는데 다듬는 게 아주 죽음이야, 죽음. 아이고, 아이고, 봄이다, 봄. 봄이 왔네, 봄이 와. 아유, 이게 얼마나 이게 약이 되겠냐, 어? 세상에 겨우내 그냥 이따가 누가 갔다가 씨를 뿌린 것도 아니고 어? 아이고 뿌린 것도 아니고 아이고 집 앞에서 등산했어요 집 앞에서 아이고 이것도 땀나네 이거 어덕에서 나물 캐는 거 이것도 힘드네 맛있는 보약을 얻었습니다, 여러분들. 들어가서 이제 맛있게 해볼게요. 네,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차려졌습니다. 그냥 언니 곰이 최고로 좋아하는 꼬기. 예, 이거 꼬리 좀 굽는데 시간을 잡뼈하고 꼬리하고 따로 둬서 이렇게 하려니까는 약간 좀 번거로웠어요. 여러분들은 꼬리만 이렇게 대형마트에서 이렇게 팩으로 사시면 1시간 반 정도? 1시간 반 정도 구우면은 딱 먹기 좋게끔 너무 풀어지지도 않고 질기지도 않고 예 한번 먹어볼게요.
어디 한번 뜯어 봅시다. 보통들 이거를 푹 고셔갖고 살하고 뼈하고 분리해서 뼈는 뼈대로 더 굽고 살은 살대로 예, 따로 해갖고 이렇게 국물에다 이렇게 해서 드시는데 저는 이렇게 뜯어먹는 이 재미로 따로 뼈하고 살하고 분리를 안 했어요. 슈퍼에서 파는 달래하고는 다르죠? 슈퍼에서 파는 달래는 하우스용, 그 다음에 얘네들은 겨울 내내 땅속에 있다가 그냥 쪽파처럼 나오는 자연산 달래. 진짜 싱그럽네요. 이거 조금 더 구워야 될 것 같아요. 저는 이렇게 뜯어먹는 재미가 이게 좋은데 이제 손님들 오고 식구들 먹을 때는 좀 그럴 것 같아요. 이거 조금 더 구울게요. 진짜 맛있다. 꿀이라서 이게 고기가 다르네. 사태랑 그런 거 먹는 거랑 이렇게 해서 소꼬리와 달래무침 상큼하게 해서 한번 먹어봤습니다. 여러분들도 팩으로 사셔서 언니곰처럼 이렇게 삶다가 말아갖고 드시지 마시고 폭 1시간 반 정도 이상은 삶으셔야지 보들보들하게 뜯어서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서 함께 먹어도 푸짐하겠죠? 네,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언니곰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뭐 인생 뭐 있습니까? 재밌고 즐겁게 훌랄라 즐겁게 삽시다. 여러분들 오늘도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 구독 좋아요 꾹꾹 감사합니다.